카페가 한산하네요. 평일이라 그런가. 내가 다 비우라고 했어요. 집안 내력인가 보네. 아니요,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서. 기사가 별로 안 붙었네.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가 봐요. 종종 있었던 일이라서요. 하실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.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사람 잡으러 가야 돼서. 요구 남자? 네? 외국인이고 뭐고 안 가리고 만난다면서. 애도 있고. 당장 헤어져요, 내 아들이랑. 한 세계씩 걔한테 약점만 될 뿐이에요. 웃어? 아드님이 누굴 닮아 그렇게 겁이 많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네요. 뭐?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저는 서도재 씨의 약점이죠. 약점을 공격하는 건 비겁한 짓이고요. 지금 그거 안 헤어지겠다는 거죠?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는 얘기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알겠어요. 잘 알아들었어. 보상이라면 충분히 할게요. 저 돈 필요 없습니다. 까불고 있네, 정말. 네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가 주겠다면 주는 거야. 줬어, 난. 그러니까 받은 만큼 기대에 응해.